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기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기도 하며 게임을 하기도 하죠. 하나의 기기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기에 사람들의 손에선 스마트폰이 잠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몸의 일부분처럼 말이죠. 이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고도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건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사물 인터넷 시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란 네트워크가 연결된 환경에서 사물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말합니다. 사물과 사물이 대화를 나누듯 소통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사물은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행동을 결정합니다. 미래를 사로잡을 이 기술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 안팎에서 가전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홈 IoT라고 하는데요.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기 전 컴컴한 집안에 들어가기 싫을 때는 도착하기 몇 분 전 조명을 켜놓으면 됩니다.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설정해 놓을 수도 있고 미처 청소를 하지 못했다면 로봇 청소기를 구동시키면 됩니다. 네, 실내 모드를 실행합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땐 환하게 불이 켜진 집은 말끔히 청소가 돼 있겠죠. 생활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기기들을 스마트폰 앱으로 제어한다는 건 사물 인터넷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스마트폰이 네트워크를 통해 집안의 기기들과 소통한 결과 이로 인한 서비스로 사람이 편리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물망처럼 존재하는 사물 인터넷의 연결고리, 홈 IoT의 네트워크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기술을 꼽는다면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그비, 지웨이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이란 점인데요. 이더넷의 무선 버전인 와이어리스 랜과 무선 랜보다 작은 범위로 10m 이내의 전파 강도를 지닌 와이어리스 펜으로 나눌 수 있죠. 이와 같은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은 홈 IoT 분야에서 특히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홈 IoT 분야에선 음성인식 허브를 통한 가전기기 원격 제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젠 스마트폰 대신 말 한마디로 사물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높은 22도, 최저 기온은 3도 낮은 9도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등장은 홈 IoT 시장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데요. 사물과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을수록 노동력은 줄고 노동력이 줄어든 만큼 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전자기기들의 전력 소모량 또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니 예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죠. YTN 틀어줘. 하지만 이러한 일은 사물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모습 중 일부일 뿐입니다. 현재는 편리성이나 에너지 절약, 안전 위주로 된 스마트홈 기술이었고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집약된 지능형 스마트홈의 초기 단계라고 하면 향후에는 능동적 AI라고 얘기하는 인공지능 기술들이 좀 더 발전이 되고 이를 홈 로봇과 연결돼서 SF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장면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